빠방 하이. 언제 봐도 재밌는 B급 음식 서바이벌. 사실 내용은 별거 없지만요, 시작부터 끝까지 먹방이 나와서 머리 비우고 보기 좋다는 이 작화 보세요. 사람은 이렇게 대충 그리면서 작화에는 거의 재능을 몰빵했다는. 잠깐, 혹시 그거 아셨나요? B급 음식 서바이벌이 실화를 기반으로 했다는 것. 와, 대체 B급 음식은 무엇이며 왜 A급 음식이랑 싸웠는지, 일본엔 뭐 일이 음식장인들이 많은지, 짱구 속 일본 음식 문화들을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B급 음식 서바이벌 속 일본 음식 문화 탑5 시작하겠습니다. 제목부터 참 일본스러운 엄청 맛있어 B급 음식 서바이벌. B급 음식이라 뭔 말인지 느낌은 오는데요, 참 생소한 단어이죠. 하지만 이거 일본에서는 자주 쓰이는 단어입니다. 딱 드는 생각처럼 질 떨어지는 음식이라거나 비하하는 뉘앙스는 아니고요, 싸고 맛있는 서민적인 요리를 뜻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혜자스럽다 느낌 정도이겠네요. B급 음식이란 용어는 1985년 한 프리랜서 기자가 잡지 앵글에 연재한 기사에서 사용한 것으로 시작, 도쿄 미식통신에서 B급 음식의 역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본격화됐는데요. B급 음식이 흥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버블 경제의 일본의 음식 엄청 낮죠. 음식 가격이 지금의 물가와 비슷했고요, 특유의 소식 문화 때문인지 양은 적었습니다. 엄청나게 비싼데 가성비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었죠. 안 그래도 불만이 쌓이던 차에 버블 경제가 펑 하고 터지고 경제 침체가 급속도로 왔는데요, 이때 B급 음식들이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음식의 정통성, 와인다이닝, 뱉고 대자스럽고 맛난 음식들이 유행을 했죠. 대부분 일본식 양식, 일본식 중화 요리 등 정통성이 없어서 기존에는 안 쳐주던 음식들, 야끼소바, 카레라이스, 오코노미야끼, 고로케, 유동, 다코야끼 등 이때를 기점으로 엄청 히트합니다. 그렇다고 맛이 없느냐? 그것도 아니었죠. 장인어른들의 나라답게 각 음식들의 장인들이 기존 음식과는 다르게 만든 특색 있는 요리가 많았습니다. 살짝 탄 맛에 돈가스가 있는 소스가스 덮밥, 일본식 미소 국물로 끓인 밀가루 국수, 버터 맛이 고소한 미소 카레 우유라멘, 식빵에 흰 우유를 굳혀서 만든 크림식빵, 레몬 우유, 시금치 라면 등 지역별로 장인의 별미 음식들이 히트쳤습니다. 이 인기에 힘입어 별의별 음식이 나오는데요, B급 음식보다 더 정통성이 없다는 개념에 C급 음식 괜히 SNS에 올리면서 살짝 겸손을 더한 의미에 D급 음식, 최근엔 E급 음식이라는 단어도 생겼습니다. 네, 이코노미의 이를 뜻하는 단어로 식재료를 낭비 없이 활용한 친환경 레시피 음식이죠. A급 음식은 어디 갔냐고요? B급 음식의 흥행과 함께 겸해하게 대립 중입니다. A급과 B급의 치열한 왕위쟁 탈전, 다음 순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다람쥐. 영화 속에 나온 이 장면,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거 아셨나요? A급 음식과 B급 음식의 경쟁,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먼저 선빵을 날린 건 B급 음식. 비싸고 양도 적은 A급 음식의 시대는 갔다. B급 음식 붕단체가 설립되는데요, 영화에 나왔던 야끼소바는 물론 라멘, 만두, 카레, 버거 등의 서민 음식들을 대폭 밀어줬습니다. 심지어 B1 그랑프리라는 B급 음식 축제까지 개최하죠. 각 지역의 B급 음식 장인들이 모여 대결을 펼치는 이 축제, 관람객들은 출전단체의 요리를 먹고 난 후 마음에 드는 음식에 젓가락을 넣습니다. 경기 종료 후 젓가락의 무게가 가장 무거운 곳이 1등이라는 각종 독특한 B급 음식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요, 최대 관람객이 무려 61만 명. 우승을 하면 그 지역 음식 지명도가 급상승했다고 하죠. 짱구에도 나왔던 야끼소바장인, 이 사람도 실화 기반입니다. 계란이 토핑된 요코테 야끼소바, 고춧가루를 뿌려먹는 나미에 야끼소바, 1회의 우승자인 후지노미에 야끼소바. 2019년까지 이어진 총 11번의 대회 중 야끼소바가 5번의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한 장인의 야끼소바가 냉동면을 출시되기도 했죠. 이처럼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은 됐지만요, 지역 장인의 음식들이 B급 음식으로 치부되는 게 싫다, 냉동면, 냉동식품 등 싸구려 음식만 조장한다, 반대도 장난 아니었으니 B급 음식 단체에서 탈퇴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A급 음식 단체가 생깁니다. A급 음식을 영원히 지키고 싶은 맛으로 정의하며 최고급 식재료를 충분히 사용한 값비싼 음식들을 내세웠죠. 또한 B급 음식 그랑프리에 대항하여 A급 음식 고급 페어를 개최, A급 음식의 거리를 조성하기도 했죠. 영화에 나온 것처럼 고급 일식은 물론이고요, 이태리 음식, 프랑스 음식, 아티쉐르까지 다양합니다. 천연 굴요리, 최고급 스시, 피스타치오 아이스크림, 랍스터 등 라인업 한번 화려하죠. 아직까지도 두 단체의 신경전이 장난 아니라고. 영화만 봤을 땐 오바라고 생각했는데 실화 기반이라니 놀랍네요. 몇 대에 걸쳐 야끼소바를 만든 장인 켄, 전국적으로 유명한 전설의 소스 장인으로 액션 가면이랑 콜라보해서 광고 출연까지 했죠. 짱구에는 이외에도 장인이 많이 등장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던 라멘 장인, 초밥 장인, 국수 장인 등 넘쳐나죠. 일본 애니 영화에서 틈만 나면 등장하는 이 장인들, 일본에는 이런 장인들이 정말 많을까요? 네, 맞습니다. 28대째 이어져오는 기모노 가게, 10대가 이어서 하는 라멘집, 500년 넘은 메밀국수집 등 실제로도 장인들이 정말 많죠. 아까 설명했던
듯 B급 음식이라도 가게 특유의 비법, 즉 장인 정신을 살려 다른 데서는 먹기 힘든 특별한 맛을 자랑합니다. 장르도 얼마나 다양한지 쌀밥을 맛있게 짓는 걸로 유명한 장인도 있을 정도이죠. 명문대 나와서 우동집을 물려받고 대기업 다니다가 가업을 이어받는 이 독특한 문화, 일본에는 왜 이렇게 대대로 이어오는 장인이 많은 걸까요? 이건 일본의 계급 사회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사실 대를 이어오는 장인,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과거 일본의 에도 시대,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사무라이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사농공상 신분제도를 정착시켰습니다. 상인은 상인, 공업인은 공업인, 평생 그 직업, 그 계층에만 머물러야 하는 제도였는데요. 직업 선택이 불가능한 건 물론 이사도 쉽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수 만들던 사람은 그 자리에서 계속 국수만 만들어야 하고 스시를 만들던 사람은 계속 그 자리에서 스시만 만들어야 했죠. 좋든 싫든 간에 가업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고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맡은 분야를 끊임없이 연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대손손 이어가야 하는 가문인데 맛없는 집, 서비스가 나쁜 집으로 마을에서 찍힌다? 그 가문 전체가 망하는 것도 한순간이기 때문이죠. 마을에서의 평판도 중요하다 보니 옆집에서 잘 된다고 대놓고 따라할 수도 없었고요. 자기 고유의 영역을 지켜가며 특유의 비법을 개발, 친절한 서비스 등 전공법으로 승부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상태로 몇백 년이 흐르다 보니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장인이 많아지고 대대로 가업을 잇는 게 자연스러운 문화가 된 거죠. 원해서 장인이 됐다기보다는 사회적 구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겁니다. 장인 정신에 이런 씁쓸한 배경이 있었다니 놀랍네요. 짱구에 나온 수많은 B급 음식들, 그래도 주인공은 야끼소바이죠. 일본에서의 야끼소바, 어떤 이미지일까요? 지난 영상에서 라멘이 중화요리 취급받는다고 했었죠. 야끼소바 역시 일본 사람에게 물어보면 중국 음식 아닌가요? 라는 반응이 대부분이라는, 그렇다보니 정통성이 없어 B급 음식 취급을 받아왔죠. 야끼소바의 원형은 중국 음식인 차오멘, 중국 길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볶음면인데요. 일본에서의 시작은 달랐습니다. 왜 야끼소바겠습니까? 처음에는 중국과 달리 메밀로 만든 소바면을 넣었고요. 면 역시 미리 삶은 다음 조리하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경제가 혼란스러웠던 시기, 비싼 메밀면 대신 저렴한 중화면을 사용, 조리법도 기름에 지지는 방식으로 변경, 지금의 야끼소바의 모습을 갖춥니다. 야끼소바는 원래 가정식의 이미지는 아니었는데요. 1963년 니신에서 인스턴트 야끼소바를 출시, 이게 히트를 치면서 대표적인 가정식이 됐습니다. 소금으로만 맛을 낸 시오 야끼소바, 빵사에 껴서 만드는 야끼소바 빵 등 변형도 많죠. 야끼소바와 비슷한 포지션인 B급 음식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카레 라이스. 역시나 인도 음식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요, 야끼소바와는 살짝 결이 다릅니다.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의 된장찌개, 김치찌개 정도의 이미지이죠. 우리가 추억의 된장찌개 맛이라고 하듯이 일본에는 추억의 카레 맛이라는 클리셰가 있는데요, 1년에 먹는 카레가 평균 79개에 이른다고 하죠. 괜히 짱구랑 아따맘마에 카레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카레도 처음에는 짬밥으로나 유명했는데요, 3분 카레가 간단한 조리법 덕분에 데이트를 치면서 가장 대중적인 음식이 됐습니다. 하지만 인스턴트 음식, 인도 음식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B급 음식 이미지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죠. 짱구 카레 먹방 보니까 입맛 땡기네요. 캐비어, 트리플, 푸아그라, 스테이크, 케이크, 초고급 생선요리 등 수많은 A급 음식이 나왔지만요, 역시 눈에 띄는 건 스시죠. 빠방이들은 스시의 밥이 왜 시큼한지 아시나요? 이건 스시의 탄생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과거 불교 문화의 영향으로 무려 1000년간 육식금지령이 내려졌던 일본, 고기가 없으니 최고급 식재료는 해산물 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급 생선은 특히 귀했죠. 스시의 탄생도 이 생선에서 비롯됐습니다. 단어에도 여러 유래설이 있지만요, 스시를 직역하면 희다라는 뜻, 말 그대로 신밥을 의미했습니다. 과거에는 냉장고가 없으니 일반 재료도 빨리 상했는데요, 생선은 어땠겠습니까? 훨씬 빨리 상했죠. 이때 저렴하면서도 효과적인 보관 방법이 있었으니 밥 사이에 소금 뿌린 생선을 꾹꾹 눌러넣기. 이렇게 하면 밥이 발효되면서 젖산이 나오고 생선을 부패 없이 장기간 보관할 수 있었습니다. 밥은 그저 생선 보관용일 뿐 쉬어버린 신맛 나는 밥 그냥 털어내고 생선만 먹었죠. 하지만 이 방식도 서민들에게 오면서 먹는 방법이 바뀝니다. 밥을 버리기 아까워서 밥이랑 같이 먹은 건데요. 이거 생각보다 맛이 괜찮네. 생선과 밥을 같이 먹는 현대적 스시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하죠. 와사비가 들어간 이유도 발효 생선의 쿰쿰한 냄새를 잡기 위해서라고. 이후 냉장 보관 기술이 발달하면서 지금의 스시의 형태를 갖춘 겁니다. 이 밥이 보관용이었다니 신기하네요. A급과 B급의 대결이라니 참 유치하네 라고 생각했는데 실화였다니 놀랍네요. 왜 싸워? 그냥 다 먹으면 되지. 마무리, 아직 짱구 충격 근황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세요. 그럼 다음 영상도 이어서 보기록이